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무로 배우는 유니티 기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개발자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개발을 해보니 제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반성하고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학원에서 배운 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실망하면서 실무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뭐 개발은 참 잘하는데 의외로 기초적인 개념을 몰라서 불필요한 작업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학원 그만했다고 후회했는데, 그때 내가 배웠던 기초가 결코 헛된 배움이 아니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회사에 입사해서 뭐 멋지게 프로젝트 하나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여러분을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필수 시작점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강의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초를 잘 다지셔서 탄탄한 개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유니티를 배우도록 할 텐데요. 배우기에 앞서 유니티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알고 가야겠죠? 유니티는 2005년 6월에 처음 출시된 게임 개발 엔진입니다. 초기 출시 버전에 비해서 요즘은 다양한 부가 기능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유니티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셋스토어라는 유니티 개발 리소스를 판매하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D 리소스를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수 사양이 낮은 편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용으로의 빌드가 가능해서 초보 개발자가 접근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유니티 공부를 하면서 기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응용도 할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니티 개발을 시작하려면 유니티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store.unity.com/kr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큰 액수의 뭐 250만 원 액수의 플랜이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에 개인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스널 무료 버전이 나오죠. 우리는 개인이고 공부를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퍼스널 무료 버전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기업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혹은 완료된 프로그램을 뭐 어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납품을 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기업 탭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혹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플랜을 선택해서 구매하신 후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뭐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첫 화면에 유니티 로고가 일정 시간 보여진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무료 버전으로 개발했는지 유료 버전으로 개발했는지 구분을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용이라면 반드시 플랜을 구매하신 후에 개발해서 납품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개인 탭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S에 따라 다운로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윈도우즈이므로 윈도우즈용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니티 에디터 인스톨 파일이 아니고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유니티 뭐 버전 관리랑 프로젝트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허브를 먼저 설치하신 후 프로젝트에 맞는 버전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가 다 돼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의함 누르시고요. 설치 누르시면
빠르게 설치가 됩니다. 유니티 어브 실행하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유니티 허브가 실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첫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이 유니티 허브를 뭐, 보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이 뜨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화면 잠깐 멈추시고,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쭉 진행할 테니까 화면 멈추고 잠깐 회원가입 진행하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아니,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로그인 누르셔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니티 허브에서 유니티 에디터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설치라는 탭이 있죠. 설치 탭을 누르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에디터가 없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터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정식 릴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이 쭉 뜨는데요. 현재 가장 최신의 권장 버전은 2021.3.19F1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기 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로치고 LTS가 있는데 이 LTS는 Long Time Suppor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지원을 한다는 말은 한 2년 정도 이 버전에 대해서 뭐 버그나 오류 같은 거를 지원을 쭉 해서 안정적으로 쓸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서 이 버전 말고 다른 버전을 받으시더라도 뒤에 LTS가 붙은 장기 지원이 가능한 버전으로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첫 번째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누르시고요. 설치를 눌러보시면 여기 뭐가 막 뜨는데 우리가 나중에 뭐 안드로이드나 iOS로 빌드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처음에 체크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밑에는 보시면 본인이 필요하신 거 체크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언어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택이 있긴 한데 저는 뭐 굳이 한국어로 선택하진 않고 영어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시고 약관 동의해 주시고 설치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 다운로드 다 되고 설치되는 동안 화면 잠깐 멈추시고 기다리셨다가 다 되면 계속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멈췄다가 올게요.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그럼 이제 왼쪽에서 프로젝트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처음이라 아무 프로젝트도 지금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그럼 템플릿이 여러 개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3D 선택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위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뭐 프로젝트 이름이나 폴더 위치 등이 폴더 이름 같은데 혹시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빌드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오류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한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모두 프로젝트 이름하고 그다음에 폴더명하고 전부 영문으로 좀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위치 설정하시고 프로젝트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실행되고요. 이제 유니티 에디터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약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나 뭐 먼저 켜질 동안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 있고 경로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에디터 버전이라고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설치된 에디터가 이 버전 하나뿐이라 이게 뜨는 거고 혹시 컴퓨터에 다른 버전이 설치돼 있으면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이제 그 다른 설치된 버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선택해서 뭐 무슨 버전으로 열기 눌러서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생성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한 버전이 이 버전이죠. 에디터 버전이. 근데 이 유니티가 이 프로그램 버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만든 이 프로젝트를 수정을 할 때 반드시 프로젝트 처음 생성했던 에디터 버전, 이 버전을 사용해서 오픈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버전이 좀 다르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을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오류 때문에 빌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사용했던 그 버전을 사용해야 하고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 팀원들과 분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팀원끼리 버전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버전으로 작업을 한 후 그거를 하나로 합칠 때 버전이 맞지 않아서 오류가 쏟아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버전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개발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 뒤에 유니티 데이터가 실행됐네요. 화면이 되게 복잡하죠? 지금부터 하나씩 좀 화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아웃이 좀 뭐 가로 형태도 있고 세로 형태도 양쪽으로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개발하기 가장 괜찮았던 버전을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레이아웃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디폴트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일단 2x3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x3로 바뀌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본 결과 개발에 가장 편리해서 저는 이 레이아웃으로 쓰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각자 원하시는 레이아웃으로 만드셔도 좋고, 일단 저는 이 레이아웃을 사용할 것이므로 저와 맞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창이 열렸고, 근데 여기 제가 프로젝트 창을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안에 요소들이 이렇게 큰 아이콘과 뭐 이렇게 그 파일명도 좀 잘리죠.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콘도 커서 이렇게 막 자리를 되게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줄로만 보고 싶어서 여기 프로젝트 창 우측 상단에 점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지금 현재 투 컬럼 레이아웃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저는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윈도우 탐색기처럼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이렇게 매번 뭐 프로젝트 생성하고 오픈할 때마다 레이아웃을 바꿔주면 사실 그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레이아웃을 저장을 할수 있어요. 아까 우리 디폴트 눌렀던 지금 2x3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 줄 밑에 Save Layout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뭐 내가 원하는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고 Save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에 방금 내가 저장한 레이아웃이 생기죠. 그래서 뭐 다른 걸로 바꿨다가
다른 걸로 바꿨다가 방금 내가 저장한 거 누르시면 내가 저장한 레이아웃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손쉽게 한 번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자,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바로 씬뷰입니다. 씬. 장면이란 뜻이죠.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뭔가 조작이나 이런 걸 많이,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씬뷰에서는 뭘 하냐면, 여기다가 객체를 놓고, 뭐, 움직이고, 회전을 하고, 뭐 디자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뭐, 텍스트를 넣고, 이미지를 넣고 하는, 그래서 화면 구성을 하는, 화면에 배치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캔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하이라키 뷰에서 이렇게 오픈하시면 여기 객체들이 나오는데요. 이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3D 오브젝트에 뭐 큐브 하나 생성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에 큐브가 생성이 됐네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위치도 옮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회전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 바로 씬뷰입니다. 그리고 여기 씬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이게 바로 방향기인데요. 요 가운데 네모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지금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퍼스펙 뷰에서 약간 3D 입체적으로 보이는 뷰랑 아이소 뷰에서 약간 평면적으로 보이는 뷰. 그렇게 뷰를 좀 달리 보일 수 있, 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배치할 때나 뭐 수평이 맞았는지 수직이 맞았는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X, Y, Z 이 좌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X축에서 보는 객체, 아니, 화면, Z축에서 보는 화면, 뭐 Y축에서 보는 화면 이렇게 그 수평으로 각 축에서 수평으로 보는 뷰를 볼수 있는 그런 좌표 방향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게임뷰로 넘어가 보실게요. 여기 게임이라고 써있죠. 이 게임뷰는 이 신뷰에 놓여진 객체들이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화면이 바로 이 게임뷰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빌드를 했을 때 보여지는 게 바로 이 게임뷰에 보여지는 게 실제 빌드했을 때 보여지거든요. 이 게임뷰는 여기 보시면 하이라키 보시면 메인 카메라 있죠? 이 메인 카메라가 비추는 이 하이라키에 있는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 바로 이 게임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하고 실행을 했을 때 보여지는 뷰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프리 아스펙트라고 있는데 이게 그 해상도, 쉽게 말하면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16대 9, 16대 10, FHD 뭐 이렇게 종류가 몇개 나와 있고요. 혹시 내가 원하는 해상도가 없다 그러면 제일 밑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뭐 이름 아무거나 저장해 주시고 이 XY는 이제 가로 세로 해상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나는 FHD를 세로 형태로 해서 우리 뭐 모바일용으로 할때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세로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씬뷰는 그냥 이렇게 광활한 모습이지만 실제 카메라 뷰는 그러니까 게임 뷰는 이렇게 카메라 그 해상도대로 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빌드를 했을 때는 이 해상도로 빌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세로로 된세 칸을 좀 볼게요. 제일 앞이 하이라키 뷰입니다. 하이라키라는 거는 계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레이어 개념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큐브 생성한 것처럼 여기다가 객체를 하나씩 올리면 이 신뷰에 객체가 하나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하이라키 뷰를 보고 씬에 어떤 객체들이 올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객체들이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하이라키 창을 보고 뭐 프로젝트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그 계층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오른쪽에 프로젝트 뷰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레이어 바꾸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뭔가 폴더 이렇게 뭐 윈도우 탐색기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파일 탐색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이나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 같은 거 그런 것들 여기 폴더 생성해서 파일 생성해서 만들어서 넣고 그래서 파일 탐색기처럼 이 안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더들이 근데 이 유니티 안에서만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똑같이 볼수 있는데요. 그 우리 아까 이 프로젝트 생성했던 폴더 위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제가 생성했던 마이 프로젝트 폴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 어셋이라는 폴더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있는 어셋과 똑같은 폴더입니다. 여기 있는 폴더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 이런 애들은 프로젝트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거고 필요한 이두개 폴더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유니티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데 이 어셋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씬 있고 밑에 샘플 씬 있죠. 또 똑같이 씬 폴더 안에 샘플 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혹시 이 프로젝트에 썼던 어떤 이미지 파일을 가져다 다른 데다 가져다 쓰고 싶은데 그러면 꼭이 유니티를 오픈을 안 해도 되고 그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셔서 리소스 폴더에 접근하셔서 이렇게 뭐 이미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다시 한 단계 전으로 가볼까요? 프로젝트 폴더 처음 들어가 보시면 여기 폴더 이름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전부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뭐 대부분 뒤에 복수 S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꼭 정해진 그런 폴더 규칙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니티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폴더 생성을 할때 앞에 첫 글자는 대문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복수 S를 붙여서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이제 기억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 뷰입니다. 이 인스펙터라는 건 조사관, 감독관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뭐 객체의 속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하이라키 뷰에서 뭐 아까 우리 만든 큐브 한번 눌러볼까요? 아, 그러면 여기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큐브 속성들이 쭉 뜨네요.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뭐 이름 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큐브 2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체크 표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 체크 한번 해제해 볼까요? 아, 그러면은 여기 씬뷰에서 사라져 버리네요. 그리고 여기 씬에서도 하이라키에서도 여기 그씬 색깔이 좀 이렇게 반투명하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게 하이라키엔 있지 큐브가 하이라키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제하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 다시 체크를 하면 화면이 나타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태그 레이어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면서 좀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뭐그 밑에 트랜스폼 이거는 뭐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포지션, 뭐 위치, 로테이션, 회전값, 다음에 스케일,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렌더러, 이 큐브 뭐 색깔이나 혹시 뭐 맵핑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 콜라이더 이거는 뭐냐면
충돌 감지 영역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객체에 객체끼리 서로 부딪치거나 했을 때 어디를 충돌 감지 영역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 박스 콜라이더 그러니까 일단 충돌을 감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스 콜라이더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콜라이더를 조절을 해서 뭐 어디를 충돌 감지 영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더라는 것 자체가 충돌 감지를 할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컴포넌트인 거죠. 그래서 이 큐브는 기본적으로 이 박스 콜라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충돌 감지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박스 콜라이더를 체크 해주면 아까 위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제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 박스 콜라이더 크기를 여기 심볼 보실까요? 박스 콜라이더 크기를 수정을 할수 있어요. 지금 이 큐브 꽉 차게 박스 콜라이더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나는 그게 아니라 뭐 박스보다 좀더 크게 그 충돌 감지 영역을 박스를 좀더 크게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박스 안쪽에서 중간에서 뭐 충돌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박스 콜라이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 큐브에 대한 뭐 카메라에 대한 라이트에 대한 속성을 여기서 보고 지정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니까 Add Component라고 있네요. 그 우리가 이 각각의 이 요소들을 Compon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박스 콜라이 더뭐 이런 뭐 메쉬 렌더러 이런 각각 큐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속성인 거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 큐브를 클릭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dd 컴포넌트 눌러서 뭐 마우스 클릭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큐브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인터팩터 뷰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씬뷰로 오셔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막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 손바닥 누르시면 손바닥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마우스 클릭하고 화면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입체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평면적으로 좌우 상하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 이동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카메라 뷰 한번 보세요. 우리 움직이는 대로 지금 아마 반대로 돼 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만 같이 움직이죠. 위아래로 좌우로 Z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회전 모양 눌러보시면, 이거 회전이에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양옆으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르시면, 이거 뭐냐면, 요렇게 막대기로도 만들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판때기로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각 면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전체 크기, 전체 크기를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우리 아까 했던 이 앞에 세 개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위치 이동도 되고, 회전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크기 조절도 되고요. 이걸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콜라이더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콜라이더 한번. 그러면 이 연두색 영역에 터치가 됐을 때만 뭔가 충돌을 감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아이콘들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하다가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키보드 제일 위에 숫자 밑에
QWERTY, 쿼티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이 키보드를 쿼티 키보드라고 하죠. 스펠링 하나씩 눌러볼까요? Q 누르면 요거 손바닥 선택되고요. WERTY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단축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실 때 선택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니티 우리 설치하고 화면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살펴봤어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별건 아닌데 꼭 알아둬야 할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인지 머릿속에 이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 익히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지만 수업 끝나고 이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여기 하이라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제 뭐 3D 오브젝트 막 여러 가지 떠요. 그리고 여기 UI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씩 다 눌러서 뭐 생성해 보시면서 뭐 이렇게 다루는 방법, 어떻게 크기 조절하고 얘는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 방법을 또 바꿀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뭐 큐브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뒤에 또 배우겠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뭐 예습 겸한 번씩 기왕 오늘 유니티 켰으니까 이렇게 설명만 듣고 끝내는 것보다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더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